드세요. 먹읍시다, 먹읍시다. 아하. 아, 진짜 맛있어? 이제 이런 게 점점 좋아지더라. 해 먹을 때도 있고. 아, 너무 많이 시켰나? 맛있겠다. 와, 배고파. 아, 해물파전이구나. 다리 좋아해? 닭백숙 나왔네. 숙 맞다. 닭이 엄청 크네. 또 찍어줘야지. 물로 완성? 아, 저걸 빼놓질 않는구나. 드세요. 먹읍시다, 먹읍시다. 아, 진짜 맛있어? 이제 이런 게 점점 좋아지더라. 나이 먹으면 왜?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예전에 한국 나물, 너도 그렇고 나물을 안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그게 나이가 먹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서러운 게 있어. 그래도 가족이 좋은 게 뭔 줄 아냐? 옛날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 아까 이제 사진 볼 때도 너 아기 때 그 모습 그대로 다 기억이 나니까. 맞아. 그게 가족이지, 뭐.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수랑 취미활동 같이 하는 거 있어? 수영. 수영? 형이 수영을 해? 야, 형 나름 수영을 해. 물에 빠져 죽지 말아야 돼. 형수가 신경 많이 써줘. 좋겠다. 신경 많이 써줘서. 꼭 저 얘기를 할 얘기야. 참. 아하. 민망해지셨어. 넌 네가 알아서 또 써야 되겠네, 신경을. 아, 은근히 사람 굽네, 지금 보니까. 너 열심히 취미생활 많이 만들어. 오토바이를 안 돼, 오토바이는 안 돼. 그거는 우리 집 애들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오토바이는 안 돼. 야, 위험해. 뭐 그거 자체는 안전할 수도 있는데 사고 나면 안 돼. 내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근데 뭐 적응이 돼서. 저녁에 혼자 있을 때는 어때? 야, 뭐 영화 보거나. 걱정되는 거죠, 동생이. 너 옛날에 혼자 있을 때는 어두운 거 싫어한 거 알아? 내가? 응. 뭐야? 기억이 안 나나? 내가 그랬어? 나는 그런 거 저기 막 혼자 집에 있을 때 좀 밝게 하고 있어. 밝게 하고 있지. 가족이 특별한 건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거. 예. 위로해주는 말들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형은 저한테는 그냥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예. 야, 부모님보다 좀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형이라서. 야, 나는 그냥 살다가 이렇게 고비들이 있잖아.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형한테 들은 말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야. 그때도 형이 너한테 네가 그 어려움 있을 때 형이 제일 먼저 반대했잖아. 어? 이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걸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친한 친구여도 조심스럽고 부모님은 이제 걱정하시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형이었던 것 형. 같아요. 네. 야, 형제한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그나마 형이 있었으니까. 네가 그 어려움 있을 때 형이 제일 먼저 반대했잖아. 너 근데 그때도 형이, 형은 내 상황을 다 모르면서 어떻게 해. 모르지만 그래도 형 입장에서는
서로가 조금만 더 참고, 서로가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이게 진짜 남이 볼 땐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 다들. 몰라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형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지. 너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형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네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짜 해결책은 아니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야.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다. 근데 그 원론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뜬금없는 얘기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곱씹어 보면 아 그때 그 말이 맞는 거였구나. 야 당연하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서 이제 형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으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짜증나는 포인트도 사실 그거였던 것 같고 이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참으라고 할까? 기다리라고 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그 포인트에서 내가 참았으면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네. 우리 형님이 저렇게 또 그러면 지금 그래요? 약간 참을 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예. 저렇게 상의하는 거는 사실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예. 위로를 받기 맞아요. 위함이지.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 입장에서 할 얘기가 한계가 있고 또. 네. 근데 막 부부 생활이 참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또 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참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못 참는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너가 참아라. 옛날 어르신들은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건 또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니랑은 워낙 소통도 자주 하고 저희는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도 맨날 전화통화하고 거의 매일 밥을 같이 먹고 되게 친한 친구구나. 제가 의지를 많이 하죠. 몇 살 터울이요? 한 살. 한 살이면? 한 살. 뭐. 진짜 친구가 친구가 친구지, 그쵸. 네. 네.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맞죠? 되게 힘이 되거든. 그래서 낳을 수만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기회가 되시면 다음이라도 아유 아직 왕성해요 다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형은 이제 물론 이제 잘 이게 뭐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면 좋은 사람도 만나서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말아요 괜히 어색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형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다른 길로 다른 방송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 SBS 시험을 봐서 최종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본게 KBS 시험인데 그때 동시에 MBC도 거의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 KBS 합격돼서 이제 KBS를 선택하게 된 거죠. 운명이죠. 맞아요. 맞아요. 전 MBC 공채였어요. 개그맨. 네. 그래서 네. SBS 생기면서 둘이 만난 거거든요. SBS가 안 생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운명이지 뭐. 운명이잖아. 그것도 운명이지. 운명이네. 팔자.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도 결국은 자기 성격이 만드는 거더라고. 맞잖아요. 공감해요. 내 팔자 네. 내가 만드는 네. 거예요. 네. 네.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말했지? 행복하시다고. 너무 재밌다. 아직은. 운명이다. 운명이다. 네, 아무튼 나는 이제 본가에서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두 분 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튼 형수랑 형이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대신 안 하고 네 형수가 연락 자주 하고 네 엄마는 지금도 형한테도 이렇게 전화 오면은 네 안부부터 물어봐 형하고 뭐 얘기했냐 뭐 그러면은 동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봉석이는 뭐 하냐? 왜 형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야. 왜 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작은 아들 연락을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 힘들어할 거 아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치 부모 마음이 그래. 직접 하라고 하면은 엄마는 그걸 못하고 맨번 돌려서 형한테 와서 연락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떻게 매번 체크해. 그러니까 네가 전화를 해야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네 형님이. 또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뭔가 좀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 그 이혼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많이 놀라셨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그 이혼 소식을 같이 들었어요, 사실. 같이 있을 때? 예.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네, 집에서. 집에서? 네. 부모님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차마 있었는데. 머물어 보셨나 보다. 예. 근데 또 분위기로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셨을 거 같아요. 전혀? 아, 그러면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더 편애한 게 맞아요. 예, 맞고. 형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예 그냥 그 눈빛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저를 볼 때와 다른 가족들을 볼 때 그 눈빛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왜 도대체 동석이만 예뻐하냐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랑 동석이는 7살 차이가 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해줬고 얘는 그만큼의 시간이 모자라니까 맞아.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네. 예전에 엄마한테 너 저기 형이 물어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7살 차이가 많은데 형이 느끼기에는 우선순위가 너였으니까 좀 더 잘해주는 것 같고 학원도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기억은 나? 너 피아노 그런 거 배운 것도? 난 피아노 별로 오래 안 배웠어. 그러니까 오래 안 배웠잖아. 오래 네가 안 이렇게 하고 네가 친 거지.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피아노 학원도 안 보내주고 나는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 다 걱정하고 뭐 매번 똑같지 뭐. 걱정을 해. 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야 부모는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당연하지. 모르겠어요. 그 오히려 어머님도 저한테 이렇게 대화 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불편할까 봐. 그러니까 더 예뻐서 하시는 행동인 거죠, 이게 다. 예. 신경 쓰고 최대한 이 아이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닐까. 난 저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엄마가 그럼요. 그러셨다는 게. 왜냐면 저희 부모님 마음도 편치 않거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은가 맞아. 싶어.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약간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끊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혼하겠다고 말씀 엄마한테 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있었던 겪은 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그냥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그냥 제 의견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결혼도 존중하셨으니까 이혼하는 것도 존중하셨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저희 언니가 제가 발리에 있을 때 왜 엄마한테 자주 전화 안 하냐 그랬는데 내가 전화해서 뭐라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나 울 것 같아. 나 그 힘든 마음을 들키기가 싫은 거나 도와줘 엄마. 이런 얘기 해야 돼 전화해서. 좋은 이야기로 전화를 드리고 싶지 좋은 소식으로. 나 힘들다고 할 때 전화 드리고 싶지 않은 게 또 자식의 마음이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얼굴 보면 눈물 날 것 같잖아. 네. 그래서 되게 전화하면 울 것 같고. 울어도 돼. 전화해서 울어요. 엄마니까 울 수 있지.
난 우리 딸이 나한테 만약 그런 일 있다면 전화해서 울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기다려줄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지. 엄마 마음이거든. 왜 자식 있는 분들이 그 왜 모를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더 제가 더 쿨하게 하면 더 좋은 건데.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귀염받은 막내였으니까. 네. 왜 이렇게 귀엽나 했더니 막내였구나. 난 엄마랑 통화하는 게 내 마음이 되게 무거운 게 뭐냐면 막 딸을 보면서 애달파는 게 막 다 느껴져. 야, 엄마는 엄마한테는 너가 최고잖아. 왜 그거를 애달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는 네가 뭐든지 다 하기를, 네가 네 중심으로 엄마는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형처럼 가볍게 툭 장난치듯이 얘기하면 아 나도 장난치듯이 얘기하고 대화가 편해지는데 나랑 얘기할 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충분히 나는 엄마가 이해가 돼. 부모는 항상 자식만 봐.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는 다 네 걱정 많이 하지 뭐. 본인들 아픈 것도 뻔히 알지만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엄마 아빠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 역시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에 좋은 아들은 없어요. 그 애들한테 쏟는 그 관심이나 사랑만큼이나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는 반의 반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좋은 아들은 없어. 형이 좋은 말 하네. 이번에 방송 나가면 또 엄마 또 그 TV 또 앞에서 또 막내 아들 얼굴 보니까 아, 너무 싫은데 벌써 생각만 우리 식구들이 날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래도 엄마는 또 봐. 아빠도 은근히 또 그런 거 좋아해. 말은 안 해줘서. 그래도 네가 저번에 아빠 선물했잖아, 시계. 아빠 그거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데, 비싼 거라고. 아니, 나한테 시계가 있냐는 거야, 남는 시계가. 왜요? 그랬더니 고장이 났대, 시계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 차는 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 나이가 이제. 그래서 되게 좋은 시계는 아닌데 너한테는 자랑하진 않지만 형한테는 연락이 와.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형한테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근데 형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이제 80대가 다 됐으니까 그래 너나 나나 후회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그리고 네가 또 어려울 때 형한테 연락해 준 것도 고맙고 너도 마음을 좀 평안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살았다 민서가. 형이 인정해 줄게. 열심히 살았어. 아우 정말 되게 감동적이다. 열심히 살았다,